여러분, 지금이 말이죠. 월요일 오후 7시 51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이제 여기 바로 전까지 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부터 이제 리딩을 해야 되는데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내가 학창 시절에 내가 수포자였다고. 수포자라는 게 뭡니까?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내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이 피타고라스를 얘기하면서 잘못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학창 시절에 수학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피타고라스를 얘기를 하다가 틀린 얘기 있다 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나무 위키를 리딩하는데요. 나무 위키가 끝나면은 이제 종이책을 구입해 가지고선 스캔으로 스캔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무슨 뭐 공식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또 리딩을 해야 될 텐데, 하여튼 뭐 틀리는 게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직각을 둘러싼 변두리 제곱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서 100마리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직각 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둘러싼 변두리 제곱과 같은 것을 발견하고서 100마리 황소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이 얘기는 어디 나왔냐면은,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가 집필한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이란 책에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흔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그가 증명했다고 여겨지지만, 아쉽게도 해당 통설을 뒷받칠 만한 당대의 자료들이 없어 교차 검증은 되지 않고 있다. 우선 신빙성 있는 초기 자료들을 살펴볼 때 확실한 것은 그가 혼의 전위설을 주장하는 사람이며 피타고라스적 삶의 방식을 만든 사람이라는 것이다. 수와 관련된 그의 글중 초기 자료에 해당되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단편으로 여겨지는 피타고라스적 삶에 대하여 뿐인데, 여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관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대한 기록은 피타고라스의 후기 자료 중 하나인 디오게네스 라에르티오스의 저서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에서 언급된 아폴로도로스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거를, 이 피타고라스란 사람이 이제 연구한 것이다, 연구한 학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고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데, 피타고라스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했다는 검증된 자료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의 통설같이, 소문같이 이렇게 전해진 얘기지, 이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했다, 학설을 세웠다, 이것을 검증될 만한 그런 자료가 아직 발견이 안 됐다는 겁니다. 다만 이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라는 학설을 일으켰다는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은, 라에르티오스라는 사람이 쓴그 유명한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 이 책에서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언급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위에는 이렇게 검증될 만한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말에 따르면 피타고라스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제곱이 직각을 둘러싼 각변의 제곱의 합과 같다는 것을 발견하고서 황소 100마리를 제물로 바쳤다라고 한다. 여기서 발견했다는 말은 증명했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초기 자료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없으며 수학의 증명 방법이 등장한 것은 기원전 5세기 말에서 4세기 초였기 때문이다. 발견했다를 증명 없이 최초로 알아냈다라고 보기도 어렵다. 피타고라스 이전의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사람들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타내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수학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를 중심으로 그의 학파가 수학을 진리로 믿고 수학적 사실들을 전승해온 공로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번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증명의 정신. 이 수학 시간에 수학을 배우다 보면 증명하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증명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가 나오잖아요. 1 더하기 1은 2가 나옵니다. 그 답이 왜 2가 나오느냐. 왜 2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느냐. 그걸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명. 그래서 이 뭐 이 증명하라 증명하라 이렇게 그 책에 이렇게 나오니까 아니 이걸 뭐 어떻게 증명을 해야 되지? 겁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 뭐 사교육이다 어쩌다 해가지고 야단들 하잖아요. 뭐 우리나라 그 가정경제가 이 거의 다 이 사교육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교육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된다고 야단들 하잖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말이죠. 참 이 학원의 이 강사들은, 학원 강사들은 그 학교의 교사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가르치는 방식이. 학교의 교사들은 공교육, 그러니까 공교육의 교사들이죠. 공교육의 교사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구태의연하다고 할까? 좀 나쁜 의미로 얘기를 한다면은 구태의연한 방식으로 가르친다고 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교육의 학원의 강사들은 정말 요령 위주로 가르치는 요령. 어떻게 하면 빨리 암기를 하느냐? 그 아주 요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테크닉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학계 그 사교육 강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얘들아 증명하라 그거지. 어려울 것도 없어. 겁먹지 마라. 돌리고 돌려라. 그게 증명이야. 더하기는 빼기로 돌려. 빼기는 나누기로 돌려. 나누긴 또 더하기로 돌려. 그러다 보면 2가 나오잖니. 이게 증명이 된 거야.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증명이라고 뭐 거창하게 증명 어쩌고 하니까 너희들이 겁을 먹는데 겁먹지 마라. 더하기는 빼기를 돌려. 빼기는 나누기로 돌려. 뭐 이렇게 돌리고 하다 보면 1 더하기 1은 2가 또 나오지. 그 증명이 된 거잖냐. 이렇게 아주 그냥 요령 위주로 가르친다 이거죠. 근데 그래서 이 사교육 학원의 강사들은 말이죠. 참 이게 아주 싹싹 귀에 들어가도록 가르칩니다. 근데 이 공교육의 교사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사교육이 그렇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근데 이 학교 교사들은 이 증명하는 것도 얘들아 겁먹지 마라 돌리고 돌려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증명 학생 이거 봐 이 증명이라고 나왔지 이 증명을 어떻게 돼 하면서 칠판에 쑥쑥 쓰고 자 이거는 어떻게 돼서 2가 나왔지 이러면 증명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학원 강사는 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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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라. 얘들아 겁먹지 마라. 증명이 별 거냐. 나누기는 곱하기로 돌려. 곱하기는 나누기로 돌려. 나누기는 빼기로 돌려. 그러다 보면 2가 나오지 않냐. 증명이 된 거잖냐. 이렇게 얘기를 한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증명 어쩌고 하니까 얘들아 겁을 먹는데 너희들 겁먹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수포자라고 했잖아요. 수포자라는 게 뭡니까? 수학을 포기한 자가 수포자입니다. 근데 내가 여러분 말이죠. 언젠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좋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독선생을 앉혀놓고 내가 공부를 했으면 학교가 끝나고 바로 집에 오면 독선생이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 가정교사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가정교사 독선생을 앉혀놓고 공부를 했으면은 수포자가 안 된 겁니다. 수포자가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렇게 독선생, 좋은 환경에 태어나가지고 독선생을 앉혀놓고 공부를 했으면은 내가 서울대 딱지를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내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건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초등학교 때 1등한 사람이에요. 1등한 사람. 근데 그거를 왜 내가 자랑을 안 하냐면은 초등학교라고 해봐야 시골 초등학교니까 서울의 초등학교 같으면은 애들이 수준이 전부 높습니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많이 모이고. 근데 아 시골 농촌의 그 초등학교라는 게 애들이 뭐 그렇게 학력이 그렇게 그 성적이 좋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지 않은 그 틈에서 1등을 했다고 하는 거니까 1등을 해봤어야 뭐 자랑할 만한 건 뭐 되죠. 아무튼 내가 1등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예? 근데 얘네가 국민학교 때까지는 그렇게 공부를 잘했는데 왜 내가 이 올라가면서 수포자가 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초등학교 때보다는 중학교 때가 더 난이도가 더 어려워지고 추가되는 과목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고등학교는 중학교 때보다도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추가되는 과목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적이 점점 하락이 되고 수포자가 됐던 겁니다. 그러고 왜 내가 또 수포자가 됐는 거 아니? 그래서 수포자가 됐다고 내가 이 수포자가 됐다고 하니까 단순하게 아 이승열이가 머리가 나빴구만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여러 가지 그 재반 환경들을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인 겁니다. 집안에 이 고등학생 학부모가 있는 분들은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 중에 고등학생을 집안에 고등학생이 있는 학부모다. 그러면은 고등학생 정도 되면요 학교를 갔다 와도 집안일을 시킨다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공부에만 전념하게 해야 됩니다. 이 고등학교 정도 되면 그래요. 고등학교 정도 되면은 이 중학교 때보다도 더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중학교 때 없던 과목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세계사라는 과목이 없어요. 그러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세계사가 이렇게 추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사 추가가 돼 제2 영어 말고 제2외국어가 또 추가가 됩니다. 제2외국어라는 건 뭡니까? 내가 우리가 학창시절에는 그 제2외국어를 일본어를 배웠댔거든요. 제2외국어로 독일어. 뭐 대부분 독일어를 많이 채택한다고 그럽니다. 그러게 이 중학교 때 없던 과목들이 자꾸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학교 갔다 오면 얘 너 이래
너 무슨 집안일에 이렇게 집안일 일을 시키지 말란 얘기입니다. 응? 오로지 공부에만 전념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될까 말까인데, 그래도 될까 말까 해서, 그 집안 환경이 좋은 애는 독선생까지 앉혀놓고 가르치고 이러는데, 그러지는 못할 망정. 학교 갔다 온 애를 또 집안일을 시킨다거나 그러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성적이 자꾸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초등학교 땐 별거 아닌데, 올라갈수록 더 난이도가 높아지고, 없던 과목이 추가가 되고 하니까 어떻겠습니까? 응?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여건을, 집안이 가난하다 보니까, 그럴 여건을 마련을 못 해주는 거예요. 학교 갔다면, 얘, 너 일해. 너 지금 배비느냐고 야단이야. 너 나가 벼비어. 너 지금 집에서 타자 가느냐고 야단이야. 나가 타자게. 이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초등학교 때 1등한 놈이라 하더라도 난이도가 자꾸 높아지고 과목이 추가가 되고 하는데 공부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데 공부에만 전념을 하질 못하고 집에 학교 갔다 오면 너 일해 이러는데 당연히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수포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수포자가 됐다니까 여러분들, 아, 이승열이가 머리가 나쁘구만. 단순하게 그렇게 알아들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거듭 얘기합니다만은 내가 좋은 환경에서 공부에만 전념하면서 독선생을 앉혀놓고 공부했으면 내가 지금 서울대 딱지를 붙였다니까. 이건 절대 내 자랑이 아니에요. 응? 그건 내가 이 얘기하다가 참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이렇게 개인적인 얘기를 자꾸 더 붙여야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또 인간미가 있는 거예요. 초기 자료에서 이에 대한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없으며. 근데 이게, 여기 보면은, 문제가 전번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 증명의 정신이 오늘날 아주 화려한 과학 문명을 이룩한 바탕이 되는 정신이 되었다. 전번 시간에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 증명하는 방법이 말이죠. 기원전 5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증명하는, 수학의 증명하는 방법이, 기원전 5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생겼다는 겁니다. 증명하라 이런 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동서양을 이렇게 봅시다. 동양과 이렇게 서양을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과학 문명은 서양이 세계를 제패한 게 뭡니까? 이 과학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 서양이 세계를 제패했잖아요. 이제는 뭐 지금 현대에 와선 동양도 과학을 발전시켜가지고 뭐 오히려 서양에다가 물건도 팔아먹고 이럽니다만은 우리나라가 그런 시기 됐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과학은 늦게 발전했지만 이제는 뭐 우리나라도 무기를 만들어서 외국에다 수출 서양에다 팔아먹고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처음에 과학 문명이 꽃핀 것은 서양이다 그죠. 그래서 이 수학에는 증명하는 방법이 기원전 시대에 벌써 증명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고가 기원전 시대에 벌써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내가 한의사분들한테 이게 참 죄송한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동의보감이라고 있잖아요. 허준이가 썼다는 동의보감. 동의보감에 보면 뭐 어떤 약재를 먹으면 어떤 약재는 어떤 데 좋고 어떤 약재는 어떤 데 좋고 이게 쫙 나왔단 말이죠. 그게 이제 그
한의사들이 그거를 이제 동의보감을, 동의보감이 한의사들의 바이블입니다. 한의사들의 경전이에요. 그렇게 경전처럼 추앙을 하는 겁니다. 이 동의보감을. 근데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가, 어떤 약재, 어떤, 데 먹으면 좋다. 이런 얘기가 증명을 거친 것일까요? 증명을 거치지 않은 겁니다. 그냥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병을 알았는데, 어떤 약초를 먹으니까, 아, 효과를 봤다. 그래가지고 허준이가 지필한 겁니다. 경험. 어떤 사람이 어떤 약초를 먹었더니 효과를 봤더라. 경험.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와 이 동양은, 이렇게 증명의 정신이 발달된 것이 아니고, 경험. 경험에 의존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서양의 입장에서 보면, 서양의 이 증명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거는 비과학적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한의사분들한테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양의사들이 한의사들을 그래서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가, 동의보감에 나온 얘기들이 증명이나 어떤 검증을 거친 그게 아니거든. 그냥 경험에 의해서 쓴 겁니다. 경험. 그러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경험도 하나의 경험과학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서양의 이 학문들이 전부 서양의 학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분석적이요, 증명적이요, 검증적이다 이거예요. 분석과 검증과 증명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인정을 받아야 그것이 학문으로 인정을 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서양의 정신이라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내가 바로 이걸 보고 또 한번 놀랐는데, 아, 증명하는 방법이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 초에 나왔다는 겁니다. 이 수학을 증명하는 방법이.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증명하는 정신이 벌써 기원전 시대에 싹 튼 겁니다. 그러니까 서양이 과학 문명을 일찌감치 발전시켜가지고 서양이 세계를 제패한 원인이 바로 그겁니다. 피타고라스 이전의 바빌로니아와 이집트 사람들도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나타낸 사실을 알았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피타고라스가 수학 발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를 중심으로 그의 학파가 수학을 진리로 믿고 수학적 사실들을 전승해온 공로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당시 그리스에서는 모든 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하다고 여겼는데, 이 피타고라스 정리는 그 증명의 과정에서 그 이론을 정면에서 부정하는 무리수의 존재를 알려주게 된다. 무리수. 수학에서 유리수가 아닌 실수, 집합 표현으로 슬롯이라고 해야 되나, 슬롯이 Q 또는 0이 아닌 정수비로 나타낼 수 없는 수를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무리수는 두 정수 P, Q, 괄호 열고 Q, 니꼴과 반대가 되는 얘기인데, 같지 않다 이런 뜻인 겁니다. 하여튼, 대하여 Q분의 P의 형태로 나타낼 수 없다. 수책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이해를 위해선 무한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필요한 수이다. 허수와는 다르며 무리수이면서 동시에 허수인 경우는 없다. 다만 허수 없이는 표기할 수 없는 무리수는 있다. 화는 물론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내가 뭐 수포자였다고 얘기도 했고 또 내가 학창 시절이 굉장히 지난 지 오래됐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가 지금 굉장히 노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인데 학창 시절이 굉장히 오래전에 있었던 건데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평가 이런 게 나옵니다. 사상의 영역에서 피타고라스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은 더 없을 터이다. 플라톤 사상처럼 보이던 점이 분석을 거치고 나면 실제로는 피타고라스 사상으로 드러난다. 지성에는 드러나지만 감각에 드러나지 않는 순수하고 영원한 세계의 착상은 피타고라스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이제 그 버트란트 러셀이 얘기한 겁니다. 언젠가 이 버트란트 러셀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뭐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플라톤에게 많은 영감을 줬고 나중에 르네상스 때는 데모크리토스와 함께 실험적 자연과학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결정적인 포인트는 실제가 수학의 언어로 구상될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실제는 우리가 감각을 통해 경험하는 질적으로 다양한 사물이 아니라 측정 가능하고 숫자와 수학 공식으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이 경험하는 대로의 세계가 아니라 세계의 측정 가능한 수학적 측면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상화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고전 역학과 천문학을 성립시킴으로써 르네상스의 과학기술이 발전의 길을 닦은 것은 바로 수학적 개념들과 모델들에 대한 이런 이상화된 견해라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수학은 말이죠. 수학은 이 물리학, 역학, 뭐 천문학, 모든 이런 과학 분야하고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그 뭐 나로호도 보내고 누리호도 이렇게 달을 향해서 띄우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뭐 거저 먹기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고도의 수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달까지 쏜다 하면 그 로켓이 이제 지구의 그 공기층을 뚫고 가잖아요. 지구의 중력을 박차고 올라가면서 이제 지구를 뒤덮고 있는 공기층을 벗어나고서 완전히 우주로 나간단 말이죠. 근데 조금만 수학이 틀리면, 이 계산이 틀리면 말이죠. 이 로켓이 달이 아니라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굉장히 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구에서 0.001만,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 0.0001 오차만 생겨도 달에까지 가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먼 거, 그러니까 지구에서는 아주 하찰 것 없는 오차라 하더라도 그렇게 먼 거리를 날아가다 보면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간다니까. 그래서 그게 이 로켓을 달에다 띄우는 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 고차원의 수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나라가 폴란드에다가 K9 자주포 수출하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고차원의 수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알고 보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박격포 있잖아요. 군대 박격포가 바로 이 수학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 박격포를 위해서 거리를 이렇게 재가지고 박격포를 쏘잖아요. 그러면 이 수학을 잘못하면 말이죠. 박격포가 엉뚱한 곳에 가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박격포도 굉장히 수학이 많이 들어가요. 근데 지금은 예전에 그 사람이 다 이렇게 수학을 해가지고 이렇게 박격포를 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그 인공지능화 돼가지고 이 자동적으로 기계가 이 거리 뭐, 이렇게 이런 걸 다 측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 수학적으로 다 이 기계가 측정을 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타나면 그냥 사람은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이 포를 쏘는 거, 그것도 그냥 뭐가, 그냥 거저 먹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포가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잖아요. 포탄이. 에? 포물선을 그리면서 날아가는데, 이거를 다 계산하는 겁니다. 포탄이 날아가는 것과 이 좌표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발사를 시키는 겁니다. 이 계산이 잘못되면 포탄이 엉뚱한 곳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그게 다 사람이 계산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아까 되어 계시면 다 이제 그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게 돼가지고 기계가 다 판단한다는 겁니다. 뭐 하여튼 그렇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아, 그래서 수학을 말이죠. 여러분들 수학이 그 뭐 수학 시간에 방정식, 미분적분,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 아니 도대체 이까지 걸 배워가지고 뭘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까지 걸 배우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일상생활, 이 뭐 전투.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포 쏘는 거. 예전엔 그게 다 사람이 계산을 해서 포를 쐈던 겁니다. 그러게 이 수학이라는 건 말이죠. 수학이라는 건 그 모든 요소에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먼저 음악에서 음률이 수학적 원리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높은 도와 낮은 도의 음정 비율은, 그러니까 이게 여담이라고만 해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먼저 음악에서 음률이 수학적 원리를 발견했다. 예를 들어 높은 도와 낮은 도의 음정 비율은 1대 2, 솔과 도의 비율은 2대 3, 파와 도는 3대 4, 미와 도는 4대 5, 파와 레는 5대 6 등이다. 피타고라스 학파는 수를 두고 독특하게 분류했다. 1, 3, 6, 10 등을 삼각수, 1, 4, 9, 16 등을 사각수, 1, 5, 12, 22 등을 오각수라고 불렀다. 이것에 대한 재미난 일화가 있는데, 어느 날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가 장정들이 망치로 무쇠를 두들기는 소리를 듣고 순정률과 피타고라스 음률을 발견했다고 한다. 피타고라스의 음률에서 나오는 화음은 기타에도 응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학, 수학의 정신. 이게 이 수학의 정신이 음악에도 이렇게, 이용이 됐다는 건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느 날 한 사람이 대장간을 앞을 지나갔는데, 대장간 앞을 지나가다 보니까 이 대장간에서 이 쇠를 망치를 두들기는 장정들이 망치를 두들기는 그 망치 소리가 아주 일정하게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쿵, 이 망치를 이 대장간에서 망치로 쇠를 두들기는 소리가 쿵, 쫙, 쿵, 쫙, 쿵, 쫙 이렇게 아주 일정하게 음률을 타고 음률이 이렇게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그 수학적으로 볼 때 그것도 참 그렇고,
그래서 이 수학의 정신이 이 뭐 음악에도 응용이 됐다 뭐 이런 식의 얘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일정하게 이렇게 어떤 소리가 들리면 거기서 우리는 음률을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채식주의를 권하고 실천하면서도 콩은 절대 먹지 말라고 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다분히 종교적인 색채를 띠는 피타고라스 학파의 제1규율도 콩을 먹지 말라 일 정도. 이에 대해서는 단순히 콩을 싫어해서 또는 피타고라스가 콩 알레르기를 앓고 있어서 등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다.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는 콩을 술을 쇠는 데 썼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당시 지중해 지역에서는 파바 콩을 먹고 피를 토하며 죽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파바 콩은 몸에서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데 일부 지중해인은 유전적인 결함으로 인해 이를 잘 분해하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중해 지역에는 이 파바콩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파바콩이라는 콩이 있는데 이 파바콩을 먹고 지중해 사람들이 죽는 경우가 있었다래요. 그게 왜냐하면 그 지중해에서 사는 그 사람들은 그 유전적으로 파바콩을 먹으면은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 지중해에서 살아가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 유전적인 결함으로 그 활성산소를 분해하지 못하는 그런 체질이 있다래요. 그런 사람들이 파바콩을 먹고 죽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얘기죠. 피타고라스는 제자를 두 부류로 나누었다. 한 부류는 수업만 듣고 토론에는 참석하지 않은 일반 학생, 아쿠스 마틱스로 그들에게는 심오한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 또 다른 부류는 그리스어로 마테마티코이라 부르며 피타고라스 학파의 진정한 회원이었다. 이 말은 나중에 수학을 뜻하는 라틴어 마테마티카로 발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수업만 듣고 가르치는 수업만 듣고 토론에는 참석하지 않는 학생한테는 아주 어려운 지식을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피타고라스가 그게 무슨 걸 뜻하냐면은 피타고라스는 토론을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토론. 수업은 열심히 듣는데 토론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심오한 지식을 전달해 주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피타고라스는 그만큼 이 토론을 중요시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타고라스가 쓴 책은 전하지 않는다. 이는 그들이 비밀 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타인이나 타 단체에게 함부로 저작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이 배타적이네요. 피타고라스가 쓴 책이 이 비밀 결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단체나 다른 사람들에게 절대 알려지지 않게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그 아주 그 피타고라스가 얼마나 그 배타적이었는가를 알 수 있죠. 제자 중 하나로 BC 6세기 5세기에 활동한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여성 수학자로 생각되는 크로토네이 테아노가 있다. 크로토네이 테아노. 일부 기록에 의하면 피타고라스는 테아노와 결혼했고 그녀와의 사이에서 자식들을 최소 다섯 명인데 아들이라는 겁니다. 아들들은 텔라우게스와 무네사르코스, 딸들인 다모, 미이아, 아리그노테를 두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아들 두 명에다가 딸 셋이네요. 자식들 또한 피타고라스 학파 학자들이 되었다. 참고로 테아노는 그의 딸이라는 기록이나
피타고라스의 친구이자 제자인 메타폰툼의 브론티누스의 아내 혹은 딸이라는 기록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자식 중 하나의 이름이 잘못 기록되었거나 기록되지 않은 자식 중 하나의 이름이 어머니와 같았거나 피타고라스와 브론티누스의 기록이 혼동되었거나 피타고라스의 제자 중 테아노라는 이름을 쓴 사람이 최소 두 명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추정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여튼 그렇고 피타고라스는 그 최초의 여성 수학자 크로톤의 테아노와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녀와 사이에 아들 둘, 딸 셋을 두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유견문에 소개된 피타고라스 뭐 이런 게 나오네요. 여보세요, 저 서유견문이라는 건 뭡니까? 육일준 구한말의 조선말의 그 육일준이가 그 세계를 여행했잖아요. 세계를 여행하고 해가지고 그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피타고라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을 육일준이가 썼는데 피타고라스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걸 한자음으로 이렇게 썼다 그래요. 피테코. 피테코라는 한자를 빌려 가지고 피테코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런 게 나오네요. 그 다음에 피사가라사. 하여튼 이렇게 그 한국에서는 피타경납사라고도 썼고 피타고라스를 조선시대 그 육일준이가 그 세계여행을 했잖아요. 그 미국과 그 유럽을 돌아다니고선 왔는데 그래가지고서는 서유견문이라는 책을 육일준이가 집필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피타고라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피타고라스라고 하지 않고 한문음을 따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피테코라고 썼다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거는 전번에 했던 거잖아요. 이거는 고고학을 통해 쐐기 문자 점토판에 그런 정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피타고라스가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이룩했다는 게 검증이 됐네요. 고고학을 통해 쐐기 문자 점토판에 그런 정리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검증이 된 겁니다. 증명이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자면 피타고라스는 오늘날 생각하는 형태의 수학자라고는 할 수 없다는 소리다. 오히려 고대 그리스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의 위대한 수학자는 유클리드라고 할 수 있다. 유클리드는 현대 수학의 기초를 닦을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셈이니까 여러분 그 유클리드 수학도 그 고등학교 때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유클리드는 뭡니까? 기하학의 아버지잖아요. 기하학. 기하학이라는 건 뭡니까? 이 뭐 도형,
삼각형, 직사각형 이런 도형 수학의 그 아버지가 유클리트입니다. 제자의 이름은 히파소스로 무리수, 루트를 발견했기에 피타고라스에 의해 수장당했다고 한다. 혹은 그 존재를 쉬쉬하던 학파 사람들에게 누설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난파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어쨌거나 제명까지 못 살았다. 그러니까 이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제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히파소스로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제자 이름인데 이 제자가 바로 그 무리수 루트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 제자가 이 무리수 루트를 발견하니까 선생으로서 뭐 이렇게 질투가 났는지 시샘이 났는지 그래가지고 이 제자를 바다에 빠뜨려서 수장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여튼 어쨌든 이 히파소스는 제명까지 살지 제명에 죽지 못했다. 그런 거는 사실이다 이런 얘기죠. 제명에 죽지 못했다는 것만은 사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EBS에서 EBS는 교육 방송이잖아요. EBS 교육 방송에서 그 문명과 수학이란 거를 그 방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방영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피타고라스가 자기 제자를 바다에 빠뜨려 수장시켰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EBS에서 제작한 그 문명과 수학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내가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시청해 보니까 프로그램이 상당히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더라고. 그걸 한번 소장할 가치가 있겠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DVD로 제작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내가 구입해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명과 수학. EBS에서 제작한 문명과 수학이라는 프로그램을 DVD로 제작한 게 있어요. 그거를 내가 구입해서 지금도 보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과학적으로 풀어쓰자면 뭐 이거는 그렇고 그래서 그 문명과 수학 문명과 수학 EBS에서 제작한 그 문명과 수학의 그 DVD 중에서 피타고라스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 부분만 이렇게 내가 그 별도의 캡처를 해가지고 한번 올리는 그런 방법을 하여튼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피타고라스 두 번째 시간은 이것으로서 끝을 맺고 내일도 시간이 있으니까 녹화를 하게 되면 하고 못하게 되면 말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피타고라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